이제 괜찮나요? 매일같이 와서 돌봐주시더니 정성이 통했나 봐요. 며칠 경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가까이 좀 와봐요. 나 이제 가봐야 하는데. 매일 와서 내 얼굴 봤다더니 깨어나니까 갑자기 쑥스러워요? 자, 실컷 보여줄게요. 이리 와요. 보고 싶었어. 미리는요? 경주 씨 덕분에 수술 잘하고 회복도 잘해서 내일 퇴원하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미리네 많이 빚었죠. 수술 잘 받으면 보러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 녀석 이제 나한테 안척도 안 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경주 씨 찾았어요. 아저씨 바빠서 못 온다고 달랬는데도 어찌나 아저씨 보고 싶다고 투정이던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얼마나 바빴던 거야. 바빴죠. 근데 행복한 꿈을 꾼 것 같아. 미르네는 나한테 아빠하고 부르면서 안기고 내 아내가 된 명희 씨는 소풍 가자고 조르고 그래서 그랬나. 깨어나기가 싫더라. 좋았겠네. 영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병실 자주 비우면서 어딜 가는 게 하도 이상해서 쫓아가 봤어. 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미르네한테 골수 기증한 사람 장경준 씨야. 각막 이식 받았을 때도 마취제 쇼크 반응이 왔었던 사람이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미리네랑 조직 맞는다니까 바로 수술 받겠다고 했대. 근데 쇼크 때문에 의식 불명까지 갔다가 이제 깨어났어. 큰일 날 뻔했네. 그 정도였으면 주치의 선생님도 말렸을 텐데 부모님도 반대했을 거고.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랑 그 사람 못 헤어지겠다. 뭐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식구들 아무도 안 맞는다는데 어떻게 우리 미래네랑 경준 씨가 맞을 수가 있어. 보통 인연 아니야. 진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뭐가 어때서. 이건 인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운명. 돌고 돌아도 결국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야, 어른들이 허락 안 하셔도 그냥 셋이 어디 도망가서 같이 살아. 야,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데도 수술 받은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랑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니?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놓치겠다고? 경준아,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아버지 속을 썩여? 괜찮은 거야? 담당이는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던데. 네. 긴 잠을 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 무슨. 일어났으면 됐다. 너 또 이렇게 속 썩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녀석아. 할아버지는 네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고맙다, 고마워. 세준이는? 한참 면회도 못 가고 소식도 없어서 걱정했을 텐데. 얘기 듣고 걱정 많이 했어.
내가 가서 너 깨어났다고 얘기할게. 삐약이가 밤낮없이 드나들면서 지극정성으로 널 간호했어. 걔가 널 깨운 거야. 그 아이가. 재단 관리?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야? 회장님네랑 우리 집안 좀 그렇잖아. 큰 집사도 알면 섭섭해 할 텐데. 뭐 다시 일하는 건 나야 좋지만.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 기회를 잡고 싶어. 생각해보면 집안 문제 고려해서 제안해 주신 건데 나한테 그런 자리를 내주셨을 땐 나름의 뜻이 있으셨겠지. 그야 그렇지만 그래서 연봉은 얼마나 준다는데? 모르지. 근데 안 받고 하려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충분히 밥은 먹고 살아. 아꼈으면.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한 사람이 계산도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뜻깊은 자리야. 의미 있는 일이고 돈 보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협조해. 난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협조?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생활비를 반토막만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참아내야 하는 게 내 협조라고? 아니, 반에 반. 회장님 말씀 듣고 느끼는 게 커. 우리도 나누는 삶을 실천해보자. 무보수 명예직도 좋고 혹시 월급 받더라도 반은 기부할 거야. 당신 회장님 만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네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지? 아주 맑아졌어. 회장님 만나서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당신 용돈은 스스로 벌었어. 도저히 안 되면 집을 줄여도 좋고 새 살기에는 너무 커. 여보, 김창희 씨. 안녕하십니다. 일찍 들어왔네. 네, 외근 나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오, 두 분 부쩍 다정해지셨네. 다정은 무슨. 예, 글쎄 네 아빠가 지금. 아빠 다시 일나가 그랬다. 그래요? 잘됐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다시 활력 있게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나만 왕따지. 아니 왜 다들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건데.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무슨 일 하시게 됐는지 얘기해주세요. 네, 세연이. 아가씨, 경준씨 깨어났어요. 정말요? 다행이네. 이제 안심이 된다. 그거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오빠 세연이 보고 싶어서 오래 잠들어 있지 않을 거라고. 아무튼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오늘은 편히 자요.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세연이. 네. 오빠 깨어났다고 얘기해줘야겠네.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요 며칠 내가 병원 갈 때마다 영희가 자리를 한참씩 비워서 내가 오늘 쫓아가 봤거든? 근데 글쎄 거기에 장경준 씨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거야. 어디 다쳤대? 미린이한테 골쓰기 중 해준 사람 장경준 그 친구래요. 쇼크 반응 때문에 며칠 의식 없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거고요. 다행히 오늘 깨어났다고는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경준군이 며칠 집에도 안 들어왔던 거였구나. 회장님 안색도 어둡다고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엄청난 인연 아니야? 엄마 나 영희한테 그 사람 다시 만나라고 했어. 두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솔직히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하고 둘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도 잘 생각해봐. 아니, 이런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올게. 영희가 식구들 알면 부담 느끼고 불편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 부담? 가져야죠. 아니, 우리 식구들도 염치가 있지. 미래는 살리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라고? 평생 곰탕 무료 쿠폰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예. 쟨 참 즉흥적이야.
심사숙고라는 게 없어. 그러게 말이다. 애는 착한데 밥도 잘 먹고. 너 의식불명? 네, 오늘 깨어났대요. 야, 그동안 미래나가 그렇게 찾아도 안 왔다더니 그래서 있구나. 확실한 거야? 넌 어떻게 알았어? 은진이가 병원 갔다가 형수한테 듣고 왔대. 확실해. 엄마, 우리 다 같이 감사 인사라도 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미린애 살려준 은인이잖아. 자기 목숨이 위험할 걸 알면서도. 조직이 맞아도 하필 그놈이 맞아가지고. 참, 질긴 인연이요. 모진 인연이긴 한디. 그 집안이 믿기는 믿지만서도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 애미랑 애비는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미린애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잖아.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은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게 맞다잖아요, 어머니. 전 그냥 안 들은 걸로 할래요. 니들도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린 모르는 거야. 자네 증손 무사히 수술 마쳤어. 그 아이가 그렇게 복이 있네. 근지마디요, 그 녀석 살린 게 경준이야. 아, 기구한 인연이여. 해피림은 문수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엮이는 게. 지 목숨 내놓고 그 위험한 수술을 해냈더니께 내 맴은 기우는 뒤 미린애 그 집안에 보낼 생각을 하면 입을 꽉 다물게 돼야. 어쩌면 좋디야. 아따 성님, 고민할 게 뭐 있대요. 그저 우리 영희하고 미린애 앞질만 생각해주소. 성님이나 나나 과부 팔자에 밥 장사만 하면서 외롭게 살았잖아요. 인생이 뭐 있간디요. 힘들면 지대고 좋을 땐 한양 웃고 지 이쁨 받는 사람 만나서 평생 같이 가는 거, 그거의 복이고 사는 게 아니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보내주셔요. 내 원은 그거 하나님께. 그래야겠지. 그게 맞는 말이요. 암 받고 말고. 미린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린애가 놀랄까봐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아, 근데 우리 미린애가 나한테 좀 삐진 거 같은데요? 미린애, 아저씨 얼굴 안 볼 거야? 너 계속 찾았잖아. 내가 언제? 아저씨는 나 안 보고 싶었잖아. 수술 받았는데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저씨 미워. 그런 말이 어딨어. 아저씨 바쁘다고 했잖아. 미린애가 아저씨 미워하니까 아저씨는 그냥 가야겠다. 아저씨 가지 마요! 아저씨 용서해 주는 거야? 고마워. 응? 정말 고맙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정말 고마워. 아저씨, 나 오늘 태어난다요? 나 이제 안 아파요? 아저씨, 나는 오락하러 가요. 그럴까? 잠깐 데리고 나갔다도 되죠? 네, 너무 오래는 안 돼, 미르네. 우와, 신난다!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거니?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미리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안 오셔도 된다니까. 안 그래도 미리네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왔어. 아주 둘이 살판 났구나. 그게 아니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어머니. 아니, 그 어머니 소리 좀... 집어치우고. 제가 나가볼게요. 경주 씨 그만 가봐요. 괜찮아요. 이리네, 엄마랑 있어? 얘기 들었어요. 죽다 살아났다고. 아니, 근데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환자복은 어쩌고 멀끔하게 빼입었대. 미리네한테 잘 보이려고요. 어찌됐든 고마워요. 우리 미리네 살려준 거. 제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집에 우리 손녀, 우리 도진이 핏줄 못 보네요. 이 핑계로 영희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면 접어요. 미리네 앞에도 그만 나타나고. 애가 저렇게 정이 깊은데 어떻게 떼어내려고요. 내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요. 어떤 누가 왼수 집안에 내 새끼 보내나. 그건 못할 짓이지. 그러니까 그쪽도 그만 우리 애들 잊고 새 출발해요. 평생 고마운 마음 잊지 않을게. 제가 욕심이 좀 많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미리네가 눈에 밟혀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미리네 모습도 궁금하고 건강해진 미리네가 운동회 때 달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어른이 된 미리네 모습까지 감히 상상하게 돼요. 그 순간 영희 씨는 어떤 표정일까?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가끔 속상해서 울지는 않을까. 누군가한테 기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나일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럴수록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이 많아서. 죄송해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노력해 볼게요. 저 잠깐 영희 씨랑 인사만 하고 가도 될까요? 뭐 그러든가. 좋은 아침이에요, 영희 씨. 네, 좋은 아침이에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경준 씨는 아직 퇴원 날짜 모르죠? 아마 재판 전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재판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리나 때문에 잊고 있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영희 씨. 미리네랑 꼭 건강하게 잘 지내요. 잡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잡아줘요. 미리네랑 자전거도 타고 바다도 가고 같이 별도 보기로 했잖아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이런 게 어딨어. 난 아직 경주 씨가 필요한데 뭘 다 했단 거예요. 약속 지켜요. 다 지켜주고 가요. 먼저 갈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단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장세준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피고인 차윤희는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18년에 피고인 심원섭은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8년에 각각 처한다. 감옥에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난 억울해 여보. 잠시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과? 당신 같은 인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가요. 가라고! 여보. 우리는 당신네들 벌 받는 거 보러 온 거지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오. 이제 와서 뭐 들을 말도 없고. 일어나요, 언니. 저는 못나고 어리석은 엄마예요. 내 아들 손에 쥐어준 것을 지키고 그저 감싸는 데에만 눈이 멀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집 아이도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고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당연히 남의 자식도 귀하지. 어떻게 그걸 몰라, 어떻게? 제가 받은 형량이 아드님을 잃으신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제 목숨을 내놓는데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겠습니다. 널 죽인 인간이 이제서 사과를 한다. 몇 년의 세월이니 이게. 불쌍한 내 새끼. 미안해요, 이영희 씨. 사과가 너무 늦었습니다. 감히 용서를 바라진 않아요.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만 가자. 떠나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어떻게든 둘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만 안 될 일이겠지. 이혼해요. 내가 그 집 사람이 아니어야 다시 만날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염치 없이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